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식행사 김승훈이에요. 갑자기 이제 봄이 와서 봄이 되면 이렇게 향긋한 꽃 모양의 체리 블라썸 시리즈가 스타벅스에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체리 블라썸 라떼는 이제 아직 시간 남았고 저는 체리 블라썸 화이트 초콜릿을 한번 주문해봤어요. 화이트 초콜릿은 딱 그 이제 에스프레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분열하길래 한번 체리 블라썸 맛만 한번 딱 맛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. 네, 여기 보면 이제 안에 요 체리 블라썸 토핑 이렇게 가루가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초콜릿 향 같아요. 그리고 이거 크림도 한번 먹어보면 크림도 약간 여러분들 혹시 뭐 딸기 크림? 막 딸기 우유 먹는 약간 그런 느낌? 그냥 딸기 맛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딸기하고 체리의 그 맛까지 그렇게까지 구분하는 제가 그 정도의 뭐 절대 미각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. 제가 뭐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. 그렇고 자 이제 초콜릿은 여기다 스틱을 꽂고 한번 빨아보겠어요. 오. 약간 이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딱 우유에다가 바닐라 향 넣은 약간 아니 나 화이트 초콜릿 향 어쨌든 뭐 그런 거 넣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, 제가 체리 블라썸 시리즈는 작년에도 사실 마셔봤어요. 작년에도 이렇게 동영상을 안 찍었는데 올해는 한번 제가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슈크림 라떼 할 때랑 좀 다르게 이번에 좀 제가 일부러 뜨거운 물을 시켜봤어요. 뜨거운 물을 시켜보니까 크림이 지금 막 녹아내리고 있어요. 크림을 이제 초반에 안 뜨면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. 어쨌든 네. 커피 향을 만약에 체리 블라썸 시리즈에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. 만약에 커피 향 있는 걸 마시고 싶다면 체리 블라썸 라떼를 드시면 되고요. 거기는 에스프레소가 들어가요. 그리고 체리 블라썸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선택하시면 기본 그린티 프라푸치노 그 베이스에다가 아래 위로 아래에 체리 블라썸 그 라떼 재료가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체리 블라썸 크림이 올라가요. 프라푸치노 그렇게 드시면 되고 체리 블라썸만으로 프라푸치노 없어요. 그거 무슨 맛인지 참 궁금하긴 한데 근데 딱히 먹고 싶지. 그리고 저처럼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 체리 블라썸 향만 느끼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화이트 초콜릿 쪽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시럽만 바닐라 시럽만 살짝 넣고 그냥 우유 넣고 거기다가 향만 뿌린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색깔을 보여드릴게요. 이런 그냥 이 색깔? 약간 되게 우리 그 과일 갈아 넣는 딸기야? 그 딸기 우유에다 그 갈아가지고 그 딸기 우유보다 조금 그 연한 색깔 있잖아요. 약간 그런 거 마시는 느낌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딱 음료만 한 잔 마시는 거라서 리뷰는 이렇게 짧게 찍었어요. 제가 이제 스타벅스 골드회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골드회원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는 대로 스타벅스에서 뭐 신제품 같은 거 나오면 제가 땡기는 종류에 한해서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찍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